안녕하세요. 감코도입니다. 저희 감코도 시그하우스 다 완성했는데요. 내부가 궁금하시다고 많이 그러셨죠. 내부에 들어와서 지금 사진 찍어봅니다. 아직 정리는 다안 됐어요. 이제 비닐은 다 작업 마무리했고 지금 이제 제어기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 하우스 이제 개폐장치 제어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400평이고요. 평덕식으로 다 지금 할 겁니다. 철사 다 평덕식으로 철사 와이어 다 떼었습니다. 떼었고 이렇게 많이 떼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방 위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중방이 여기 중방이죠. 중방 파이프 위에다가 철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사가 중방 위에가 있죠. 중방 위에 있어야 이 중방에다가 덕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힘을 중방에 받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브레싱 됐잖아요. 이렇게 하우스 이렇게 브레싱을 돼야 됩니다. 브레싱을 돼야 좌우로 밀리는 힘에 강한 하우스가 되죠. 이렇게 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철사 띄었죠. 이렇게 철사 다섯 띄었습니다. 격자형으로 가로세로 40cm로 띄었고요. 이렇게 중방을 관리자 키에서 주먹 하나 높이. 이게 요 높이가요. 주먹 하나 관리자 키에서 주먹 하나 높이로 해서 이렇게 높이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이 하우스 자체의 무게를 하우스 이제 나무 포도가 달리고 나무 무게도 있고 포도 무게가 있겠죠. 그 무게를 이제 요 중방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위에 활대는요, 25mm예요. 25mm. 저게 그 32mm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5m, 3.3이나 3.5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하우스가 되죠. 눈이 1m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하우스입니다. 뭐 태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아주 강한 하우스가 되는 거죠. 내부 이렇게 한 동에 한 줄씩 심으면 됩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한 줄씩 가운데다가 심어서 한 동씩 심으면 되죠. 정말 멋진 하우스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하우스 끈이 없어요. 보세요, 끈이 안 보이죠? 파란 색깔이랑 색깔이 좀 다르죠. 망이 개폐기가 올라가잖아요. 망이 개폐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망 전체로 개폐기의 요동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끈이 없어도 되고 또 끈이 없으니까 하우스 비닐류가 찢어질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주 튼튼한 하우스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좋지만 관리상으로도 아주 좋은 하우스입니다. 끈이 칠 필요가 없죠. 끈칠 자리에다가 센터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박아가지고 망을 한쪽을 쳤어요. 왜냐면 한쪽만 개폐해도 되니까 3.4m 정도면 한쪽만 개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쪽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한쪽만 망을 쳤습니다. 또 이제 되게 동쪽을 많이 열죠. 동쪽 창을 열어서 오전 햇빛이 중요하니까 오전 햇빛 잘 들어오도록 동쪽에다가 망을 씌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연동이고요. 28동의 연동입니다. 3.4m 폭으로 28동의 연동 하우스예요. 밑에는 이제 풀 키워서 할 거고요. 두둑은 필요 없습니다. 두둑 없이 농사질 거니까 두둑 안 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포도식 하우스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포도식 하우스 현장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